안녕하세요, 오키돌입니다. 오늘은 바양 토이스 X9을 한번 날리러 나왔는데요. 지금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 바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바인딩은 전원만 켜주시면은 자동으로 바인딩이 되는 방식이고요.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바람이 불어서 그런데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날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소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집 안에서 하면은 거의 제자리에 있는데 지금 밖이기 때문에 약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속도 모드 1이고요. 속도 모드 1에서는 거의 엘리베이터가 많이 적용이 안 돼요, 출력이.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날리시기에 적합하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드 2, 그러니까 속도 모드 2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모드 2는 좀 그나마 실에서도 어느 정도 날릴 만큼 그 피치각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신 분들이 날리시기에 적당한 그런 속도인 것 같고요. 야레이트도 한이 정도 됩니다. 야레이트는. 그리고 이제 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도 모드 2로. 속도 모드 1으로는 턴 연습을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냥 초반에 그냥 감각 잡기에 속도 모드 1이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지금 바람이 좀 부니까 이게 원래는 집에서 하면은 바람이 없는 데서 하면은 제가 조종기를 안 잡고 그냥 날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속도 뭐 포널 턴을 한번 보여드리면 뺑뺑 도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 정도로 돌고요. 그 다음에 속도 모드 3단계로 날려보겠습니다. 3단계부터는 실외에서도 무리가 없는데요. 지금 배터리가 다 됐네요. 배터리 교체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 모드 3단계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갈았는데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전압이 빨리 떨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날려봐야 되는데요. 먼저 뭐, 포너터는 이런 식으로 돌고요. 좀더 가까이 날라오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돌고요. 그리고 뱅크턴은 보시면 지금 바람이 불어서 정확히 못 돌리는데 뱅크턴을 좀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돕니다. 그리고 수동 플립은 이걸로도 수동 플립을 할수 있어요. 보시면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멀리 갔나? 이렇게 있으면 가다가 이렇게 가볍게 되죠, 수동 플립이. 이런 식으로 수동 플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게 비행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날리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서 좋은 정보 계속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이버에서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기 버튼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댓글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고요. 오키돌입니다. 다음 리뷰로 새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